치즈 토스트는 여드름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아픈 데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해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 안녕하세요 친구들, 레이찬이에요. 오늘 디딤돌 친구들이 궁금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나는 요리를 좋아하지, 셰프 AM. 난 마라톤도 좋아하지, 마라토너 AM. 나는 기타 연주도 좋아하지. 그렇다면 기타 연주를 하는 사람, 기타리스트. 친구들, 기타리스트가 무엇인지 알아요? 기타리스트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공연을 하기도 하고 밴드의 멤버가 되어 연주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은 멋진 기타리스트 시연이를 만나볼까요?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지는 카페 안. 천재 기타리스트라 불리는 13살 송시연군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연군, 13살 기타리스트다운 최신곡을 연주 중입니다. 제가 치는 기타 주법은 핑거 스타일이라는 주법인데요. 멜로디랑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드럼 이런 걸 한 번에 치는 것이 핑거 스타일 주법인데요. 방금 전에 한 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핑거 스타일 주법입니다. 기타는 줄을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을 주법이라고 하는데 기타의 주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럼 시연군과 함께 기타 주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뮤트해서 드럼의 스네어 소리를 내는 게 퍼커시브 주법이에요. 하모닉스는 여기 지판과 지판 사이 여기 프렛이라는 이 쇠가 있잖아요. 이 쇠에다가 갖다 대지 않고 약간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종소리가 나게 돼요. 이 소리가 이쁘고 종소리가 나니까 효과음 같은 걸로도 많이 쓰고요. 바디 탭핑은 말 그대로 여기 이 기타의 여기 부분을 바디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때려서 드럼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이 바디 탭핑이에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핑거 스타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주법이에요. 기타뿐만 아니라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무엇보다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또 시연이는 기타와 함께 피아노를 연습하는데 악기를 배우는 건 음악가에게 실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친구 집에라도 놀러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피아노 학원. 설마 또 연습하러 온 거야? 확실히 음악을 잘하신 분들께서도 이제 음악을 잘하려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몇몇 분들은 어렸을 때 피아노 연습을 못해가지고 후회하신다 해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기타를 잘 치게 되면 기타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타리스트는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걸 작곡이라고 해요. 오로지 독학으로 이뤄낸 기타 실력.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온 시연군은 벌써 6장의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작곡은 우쿨렐레 배웠을 때부터 했는데 우쿨렐레로 계속해서 많은 곡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레 코드들을 알게 되고 코드들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렇게 작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쉬워져서 이제는
뭐 굳이 막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작곡이 돼요. 최근 기타 작곡뿐 아니라 편곡 공부까지 시작한 시연군. 오로지 본인의 의지로 음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각각 다른 악기의 트랙을 쌓아 올려 하나의 곡으로 완성 중입니다. 피아노로 멜로디를 만들고 일렉기타로 리듬을 잡아 시현이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나가는데요. 거기에 드럼까지 얹으면 마치 하나의 밴드 연주를 듣는 것 같네요. 와, 시현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기타리스트는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랩으로 확인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 기타비스트. 나 AM이 알려준다. Listen. 기타는 연습이 생명. 실력을 키우려면 연습벌레 될래? 음악은 나에겐 숙명. 밴드든 솔로든 멋진 공연 할래. 기타를 연주하는 멋진 직업, 기타비스트. Peace.